치용 어렵지 않고 평생 동안 실패는 안 되고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한국농래사학회 저희 컴퓨터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농래사학회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한국농래사학회라고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설명이 많지는 않지만은 농래산 이해하기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또 안에 클릭해보면 무엇이 이것이 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20개 정도 뭐 운전해도 될까요? 약 먹었을 때 부작용은 뭘까요? 유전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런 데서 다 못 참고 이러면 제가 직접 들어가 있는 카페 가 있을 때, 동네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 다음에 있는 이런 데서는 주로 이제 환우분들, 다른 진짜 동네에서 알고 있는 환자분들이 직접 서로의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아, 약 먹었었는데, 눈은 뭐 어떻더라.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직접 다른 나라에서 하고요. 그렇게 카페의 경험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요거는 밑에까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여기로 직접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제가 오면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것도 필요 없고 아니면 그냥 진료실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볼 때마다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제부터 하십시오. 눈 검사를 네. 영상을 해도 안 좋지요? 여러 가지 검사를. 검사를 일반적으로 오실 때마다 꼭 하는 검사가 있어요. 시력제고, 안압검사는 볼 때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양봉수 주일 내가 여쭤봐요. 검사를 너무 자주, 필요 이상으로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예를 들어 다른 병이 있잖아요. 망막이나 이런 병이 있으면, 눈에 약 넣어서 동공도 확장해서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동네상에는 눈에 약 검사하는 검사들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그런 검사들은 동네상 쪽에서 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할 거고요. 동네상 말고 눈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약물들이 뭐 눈에 위험하거나 그런 검사들은 사실은 아니라서 검사가 필요하면 사실은 뭐 눈에 뭐 출혈이 있다거나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남겨놓고 검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진짜 안 좋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좀 번거롭고 불편하시지만은 검사를 받으시는 게 관리하시는 데는 더 좋으실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동회장이나 대회장이 잠자는 습관으로 관계 있습니다. 잠자는 습관에 따라서 백내장은 상관이 없는데요. 농래장은 잠자는 습관에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누워 주무시면 두 눈 다 압력이 똑같이 걸려서 안압이 똑같지만은 예를 들어 한쪽 눈으로 이렇게 자잖아요. 밑에 눌리는 눈이 안압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오른쪽 눈에 농래장이 심하고 왼쪽은 없다. 그러면 바로 누워 주무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눈이 살짝 위로 올라가시는 게 안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 엎드려 주무시는 게 진짜 제일 안 좋은 거고 한쪽 밑에 깔려있는 눈이 안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동네장 있는 사람은 커피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커피 드셔도 됩니다. 단 많이 드시면 일부 농래장에 한해서 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 드시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얼마나 돼요? 먹지 않아요? 아니요. 한두 잔 드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세 잔, 네 잔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으니까 뭐 그 커피를, 음식을 제한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준비하십시오. 눈물샘 정확한 위치가 어때요? 눈물샘 위치가요? 아, 그 저희 요 눈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보시면 여기 눈 바로 안쪽 코하고 눈 안쪽이 끝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아래 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로 끝나는 부위를 누르시면 돼요. 안쪽에. 거기 마사지를 눌러주면 눈물이 좀 나오나요?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내려가는 통로 거기는 눈물이 나오는 데 부분이 아니라 눈물이 이렇게 고여있다가 코로에서 눈물관을 통해서 코로 목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안 와서 건조할 때. 건조할 때는 거기 눌러서 도움 되는 건 아니에요.
눈물샘은 전체 눈 자체에도 있고 진짜 물성분의 눈물이 바깥쪽 요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진짜 아파서 슬퍼서 나는 눈물이 요 위에서 그런 눈물은 사실 눈에 건조증에 도움되는 눈물은 아니에요. 네. 신경이나 이런 게 다쳤을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 자체가 신경을 다치거나 눈이 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 기능 자체, 눈물 순환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래끼도 잘 생기고 눈물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결막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때 그때마다 병원에 오셔서 약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체는 사실 동면상에 영향을 안 주는데 다치면서 신경이랑 눈 안에 구조물이 다치면 동면상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항상 다치거나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그렇구나. 코 같은 게 오래 그 뭐 휴대폰 많이 보고 컴퓨터 보면 사실 녹내장에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눈에 초점 조절할 힘도 떨어지는데 눈 자체가 많이 피로해지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너무 오래 안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정도지. 녹내장에 뭐 많이 휴대폰 많이 본다고 녹내장이 어디 뭐 더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녹내장 현상이 저녁에 되면 눈치통에 붙은 거 표시가 있다면 네. 그거는 녹내장의 증상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백내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노안 아니면 눈에 이제 초점 잡는 힘 자체가 떨어지는 다른 병이 있을 때 그렇게 퍼져버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양쪽 눈마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녹내장의 증상은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노안이라든지 그런 쪽의 증상. 그것도 마찬가지. 백내장이나 그런 것들하고 다 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네. 아직 루테인이 녹내장에 좋다는 보고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녹내장 학회에서 연구해 보면 비타민 종류 중에 비타민 B 중에 한두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녹내장인 사람들이 더 많다.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타민 부족하지는 않는데 굳이 드신다면 종합 비타민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나, 눈 안에 혈류 개선에 좀 도움되는 게 은행잎 추출물들이 조금은 낫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 약으로 나오는 기네친, 뭐 진코민 이런 제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드시면 조금은 나을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치료의 핵심은 안암입니다. 안암 맞추는 약이 90% 이상의 기능을 할 거고 그 외에 혈류 개선 목적으로 먹는 약 같은 것들을 드실 수는 있습니다. 루테인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드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굳이 꼭 사서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는 안약이라고 하죠. 안약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네. 또 그렇지만 네. 지금 양국에 백내장이 있고요. 네. 어떤 적에 녹내장이 있다고 네. 하시는데 시력을 왼쪽에 맞거든요. 그거는 백내장 때문에 그런 거고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면상이 있더라도 말기까지 가더라도 시력이 1.0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백내장은 전체가 다 흐려지니까 뿌옇고 흐리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녹면상 주변부가 안 보이는 거니까 병원에 안 오시면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병이 신을 하여튼 다니지 원시, 근시, 사시 다 다른데요. 원시, 근시, 난시 이런 것들은 안경으로 교정이 되는 것들이에요. 사시하는 거는 눈이 한쪽으로 돌아나가 있는 두 눈을 같이 봐야 되는데 한쪽 눈이 다른 쪽으로 가서 두 눈이 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시예요. 사시는 진짜 뭐 다치거나 아니면 어린 애들한테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눈 안의 문제가 아니라 눈을 움직이는 근육 그쪽에 신경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거예요. 백내장 시기를 네. 백내장 시기가 많이 진행되었을 때 하는 나오냐 아니면 초기에 하는 거예요?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 시력이 떨어졌을 때 불편할 때 하는 게 좋은데요. 경우에 따라서 초기에 해야 좋은 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 폐쇄각 녹면상 이런 분들은 빨리 하는 게 좋고요. 눈의 구조가 약하거나 특정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더 저희가 바로 수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약 쓰고 지켜보자 아니면 약도 안 쓰고 지켜보다가 하자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본인이 불편하면 하는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녹는 시기가 간격이잖아요. 그거는 병원에 와셔서 봐야지 저희가 시기를 정할 수 있지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네, 또 안약 넣는 거죠. 시간 간격이요. 네, 5분이라 그러는데 5분 딱딱 지켜야지. 5분 뒤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1시간 뒤에 넣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5분 전에 넣으면 아, 그 전에 넣었던 약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게 5분 정도 띄워주는 게 좋다는 거지 5분 이상 뭐 한 장 하나 약 넣고 본인 10분 있다 넣으면 상관없습니다. 한 2-3분만에 넣으면 2-3분만에 넣으면 그 전에 넣었던 약이 쉽게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분은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넣는 약이 많아서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도 좀 띄워 넣으실 수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5분을 딱 지켜야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외선 빛의 영향을 받는 자외선 빛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까 전에 TV 나왔는데 황반변성 백내장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녹면상에는 준다는 얘기도 있고 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외선 가지고 녹면상까지 신경 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 황반변성이랑 다른 눈의 질환들 막으려면 뭐 밖에 나가셨을 때 선글라스 같은 걸 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저 뒤에 보죠. 뒤에 보면 좀 질문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약을 먹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천식도 있고, 또 뭐, 부정맥. 부정맥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약을 먹고 천식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몸에 가래가 좀 많이 생겨요. 아마 이 약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부정맥이 40, 백관이 40 정도로 가겠지만, 그게 약관의 움직임이 약 때문에 그런 것 중에 약 중에 하나의 성분이 간혹 가다가 천식이나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크게 관계는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증상이 생기면 얘기하셔서 약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게 해당되는 약이 있고, 아닌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은